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투자 설명회인 배터리 데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 독자적인 배터리 생산 시스템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배터리 업계를 좌우하는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란 예상과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6일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한국 시간으로 다음 달 23일 오전 6시 30분 주주총회를 개최한 직후 배터리 데이를 열고 자사의 배터리 관련 기술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업계는 이날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개발 계획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수명이 지금보다 5배에서 10배긴 100만 마일 배터리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효율성이 월등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가의 니켈과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아 기존 배터리 가격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자신감이 넘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머스크 CEO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날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과 액면 분할 결정 등의 영향으로 테슬라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지난 20일 주당 $2,00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가까운 미래로 예상되는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향후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아직 테슬라가 배터리를 양산한 경험이 전무하고 만들더라도 기존 배터리 업체들을 위협할 만한 원가와 품질을 당장 확보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이 받을 악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배터리는 복잡한 화학 기술, 특허가 누적돼 만들어지기에 그 자체로 진입 장벽이 있다며 지금까지 배터리를 만들지 못했던 테슬라가 당장 기존 업체를 따돌릴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경천 동지할 배터리는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가 유의미한 계획을 내놔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체에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를 전량 내재화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상당수의 전기차 배터리는 그 외 업체들이 공급할 것이고 테슬라의 기술 계획에 맞춰 전체 배터리 산업의 기술 개발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의 기술 개발로 시장성이 있는 전기차 모델의 출시가 빨라지며 전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상원 대신증권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와 국내 배터리 업체의 주가 흐름이 차별화 양상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 기반해 동반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개발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겐 부담인 것도 사실입니다. 테슬라가 발표하는 배터리 기술이 혁신적일 경우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국내 업체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당장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화학의 경우 납품 수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경쟁이 심화돼 배터리 시장의 마진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